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여사 마지막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졸본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졸본 지역을 지금 환인이라고 하는 이 압록강 바로 위에 있는 이 환넌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그래서 환인 지역의 이제 오녀산성이 바로 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일본 학자들입니다. 과거 대일항쟁기 때 식민사학자들이 이 고구려의 첫 수도를 졸본을 환인으로 비정을 했는데요. 히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한 근거도 없고요. 이 말이 비슷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비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인 지역에 가보시면 산간지대입니다. 산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지금 경상도보다도 이게 더 높은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고 하는 그런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썼냐면 고구려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학사에도 보면은 농경지가 부족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 박사인데요. 기경량이라고 하는 교수가 TV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광개토 대왕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인들이 이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다. 광개토 대왕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제와 신라는 원래 우리의 송민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서술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제와 신라가 언제부터 송민이었냐? 고구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 쉽게 얘기하면 뻥을 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내연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가 초기에 정복전쟁을 한 것은 실제로는 영토확장은 고조선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는 다물정신의 바탕을 둔 것이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규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가 전쟁을 벌인 것은 고조선이 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됐던 것들을 다시 고구려가 진국이었고 천자국이었고 동북아의 어떤 그런 질서를 주도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고 했던 통일전쟁으로 봐야지 이것을 단순히 뭐 농경지가 부족해서 또는 뭐 정복을 위해서 했던 전쟁이 아니고 실제로는 통일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 내용은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자 북부여해서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 한마디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조선의 뒤를 이은 게 바로 북부여고 북부여는 스스로를 진국이라 칭했기 때문에 여러 중국 문헌이나 거란고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부여는 자신들이 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군 조선의 영토 또는 정신, 문화, 정치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천하관을 갖고 있던 겁니다. 천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상제님의 명을, 천명을 받은 그런 천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천하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동방의 천자는 바로 북부여이기 때문에 이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는 똑같은 천하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백잔 신라 구시 송민이라고 해서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우리의 송민이었다. 그리고 동부여도 구시 추모왕 송민이라고 했습니다. 동부여는 북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북부여의 정통성을 고구려가 계승했기 때문에 동부여도 추모왕의 송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추모왕은 뭡니까? 북부여를 계승한 졸본부여의 통치자, 단군이었기 때문에 이 동부여도 북부여, 졸본부여의 송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몽이 처음으로 폭격시킨 땅이 이제 송량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국호를 바꿉니다. 다물도다라고 했습니다. 다물은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물린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했는데 도라는 건 뭐냐면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물을 하는 첫 번째 시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물도라고 한 것입니다.
대상 분이 편향이 있느냐, 합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인지의 결과가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차이점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뭐 그 역사를 해석할 때 과연 그렇게 지명이나 아니면 그 영토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역사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땅의 역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땅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관계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처음에 이제 침탈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지리부터 했어요. 그 만선 지리 뭐 조사부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 강토와 바다 뭐 쉽게 얘기하면 만주까지도 이 지리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 지리에 맞게끔 쉽게 얘기하면 역사가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랑군이 만약에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아까 이제 고구려를 예를 들었는데 고구려를 예를 들면 고구려의 졸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환인에 있느냐 아니면은 뭐 저쪽 의무러산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구려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고구려는 산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것처럼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는 사실은 이 부여로 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도 단군 조선을 부여가 이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장되냐면 부여는 너무 북쪽에 있다. 당군 조선은 남쪽에 평양에 있었는데 부여는 저 위쪽에 있었지 않냐. 그래서 서로 계승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만큼 역사라는 건 그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근데 이걸 이제 뭐 공격하는 쪽에서는 무슨 영토 순결주의다, 무슨 뭐 민족 순결주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정말 이 역사의 진실에 가깝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으면 뭐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역사 자체가 다 뒤바뀝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 지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역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걸 벗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은 그 지리에 대한 것부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화도 같은 경우도 허봉 교수님이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위화도가 아니라 더 북쪽에 있던 관전에 있던 위화도다 하는 순간부터 조선 역사가 다 뒤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낙랑군 위치 문제도 그동안 끊임없이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 고구려가 지금 환인의 그런 산골짜기에 작은 도읍을 정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모본왕 때, 그러니까 49년입니다.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때에 요서 지역을 이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해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지금의 이제 북경 그리고 그 아래까지도 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조 대왕 때 5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차지했던 땅을 조금 뒤로 물려서 요서에 십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상곡사기에 나오고요. 그 요서 십성의 정확한 위치가 태백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는 전에 말씀드렸던 서안평이라고 하는 시라무레강 위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거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92년에 북쪽으로는 거란을 정벌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이 평정을 했던 정복을 하고 복속을 시켰던 땅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통일전쟁이죠, 사실은. 이 통일전쟁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단군 조선 때의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나 일본 열도나 이쪽은 왜 그러면 복속을 안 시켰냐? 송민이었고, 그죠? 그리고 단군 조선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조상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억지로 이제 복속을 안 시키고 이 송민으로만 그냥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여로부터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나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주몽이 졸본부에 와서 고무서 당군의 둘째 따님과 이제 혼인을 하잖아요. 그 둘째 따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선호입니다. 그래서 고주몽과 서선호의 사이에서 비료와 온조라고 하는 두 아들이 왕자죠. 두 분이 태어나고 이 온조가 바로 백제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와 온조가 이제 백제를 건국하는 과정이 뭐냐면 원래 고주몽이 동부여에 있을 때 예씨 부인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유리 태자죠. 유리 왕자.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이대왕이 되는 유리 왕인데요. 이 유리 태자가 이 어머니인 예씨 부인과 함께 이 졸본부여 고구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선호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비료와 온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염려를 해서 이 이동을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이 진번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패대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나 유역 그리고 요하 이 대릉하죠. 실제로는 대릉하 유역과 나나 사이에 있는 폐수 대수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소선호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하라 우리 기록에는 이제 어라라고도 합니다. 소선호가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소선호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료와 온조가 한반도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인천 미추홀에 가서 백제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도 실제로는 고구려로부터 나왔지만은 더 위로 올라가면 졸본부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졸본부여의 마지막 고무서 당군의 따님이 소선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도 그 뿌리는 사실은 부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북부여기를 보면요. 옛적에 부여왕실의 딸 파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여왕실의 딸 파소가 그 지압이 없이 잉태하여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지난해 나흘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3세, 그러니까 혁거세가 13세가 되자 지난해 유민이 모여서 만들었던 지난 육부가 함께 받들어서 거세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 이제 거서관입니다. 그래서 거세관이 되었다. 그래서 설화벌에 도읍을 세워서 나라 이름을 진안이라 하였고 사로라고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파소가 그 중국 황실의 딸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사수였다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김부식은 이 그 신라의 그 박격세의 모친이었던 선도산 성모를 그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송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남송에 있는 관리가 이 어떤 사당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기 모셔 있는 여신이 그 당신의 시조인데 당신 나라의 시조인데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부식은 당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도 성모가 왜 여기에 모셔져 있지라고 하면서 그럼 중국 황실의 딸이었나 보다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쪽 지역을 보면은 그게 백제의 그런 대륙에 있던 그런 담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백제였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백제가 이게 차지하고 있던 곳을 신라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방이라고 하죠. 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여러 신라방들이 있었는데 무역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죠. 그곳에 이제 신라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성모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그 성모 문화가 남아가지고 남송시대 때 김부식에 의해서 이제 잘못 중국 황실의 딸처럼 잘못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안의 그 내소사라고 해서 이제 전나무숲 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내소사에 가면은 그 대웅전 뒤편에 이 불화가 그려져 있는데 뭐냐면 백이 관은 보살도라고 하는 이
쉽게 얘기하면 흰 옷을 입은 관음보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이관음 보살도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관음보살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소사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소가 뭐냐면 파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성모를 모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내소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지어지고 여기에 이제 파소를 의미하는 사실은 상징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씨의 뜻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옮겨봤는데요. 영애박씨라고 해서 그 부도지를 쓴 박재상의 그 영애박씨입니다. 그래서 이 영애박씨 대동부에 보면은 이 박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은 배달, 밝은 땅이니 밝은 땅은 명지는 제천단의 밝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환단고개 할 때 환은 하늘의 광명이고 단은 박달, 밝은 땅을 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땅이 사실은 밝은 땅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제천단의 밝음이다. 쉽게 얘기하면 제천문화, 그러니까 상계님을 모시는 그런 신교 제천문화의 소도 경전 그 터를 그리고 단군이 위치한 그 터를 밝은 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씨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도 박이 원래는 발 해서 이제 밝은 그걸 뜻하죠. 광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씨의 유래도 사실은 신라 유래처럼 어떤 밝은 땅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죠, 가야. 그래서 가야의 동복, 잘 보시면은 가야의 동복과 대성동 29호본에서 나온 이 동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분은 4세기 중엽에 조형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야 동복과 내몽골에 있는 그 오르도스 동복과 그리고 길림시 박물관에 있는 부여 동복이 똑같죠. 그래서 이 4세기 중엽에 대성동 고분을 그 조형했던 지도층의 그 출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 이 부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이 환단고기 북부여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북부여에서 이 해부로 당군 때 이 동부여로 옮기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부여로 옮기고 나서 해부로의 이 아들이 누굽니까? 금하죠. 금하의 또 아들이 대소입니다. 그래서 대소 때 주몽과 함께 있다가 주몽이 이제 동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로 가서 졸본부여로 가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대소왕과 이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22년도에 대소가 이 고구려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패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소왕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갈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갈사 부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력들은 이 고구려 쪽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고구려에서 따로 이 사람들을 연나부라고 하는 이 서쪽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여는 지금의 이제 북경 위에 있는 정주를 이 서부여 지역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서부여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고구려와 한나라와의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에서 이제 균형 외교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한나라와 적대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한나라와 굉장히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견제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서부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라마동 유적이라고 있어요. 이 라마동 유적은 처음에는 뭐 선비계 그 유적인가 보다 또 나중에는 뭐 흉노계인가 라고 이제 헷갈려 하다가 잘 보니까 어떤 학자에 의해서 아 이것은 선비나 흉노가 아니라 부여계다라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아동 유적이 부여계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부여나 북부여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동부에서 갈라져 나온 서부여입니다. 연나부 부여. 그래서 이 서부여의 유적이고 이 시기가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이 김해의 가야의 대성동 고분의 그 조형 세력이 바로 이 서부여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이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서부여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옵니다. 그 동의전에 보면은
그 예성이라고 하는 예성이 있는데 부여 사람들입니다. 이 부여 사람들이 예멕의 땅, 그러니까 단군 조선 시대 때의 옛 땅에 서부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여를 세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명해온 사람이라고 불렀다. 쉽게 얘기하면 동부여가 그 대소왕 때 이제 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구려에 이제 귀속이 됐다가 다시 이제 독립을 해서 서부여로 오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망명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부여가 얼마나 강성하게 되냐면 이 한나라 때 이 부여왕의 장례에 옷갑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옷갑이 뭐냐면 옥으로 만든 이 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옷갑을 언제나 현토군에 미리 두었다가 부여왕이 죽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의 부여는 서부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누옥이라고 해서요. 금으로 짠 옥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실로 해가지고 옥으로 만든 이제 수의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고급이고 비싸겠죠. 그래서 왕만 사실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수의인데요. 이것을 한나라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가 부여왕이 죽게 되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제공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여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6세 의려 때 선비 모용 씨의 이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세 의라 때에는 그 의려왕의 아들이었던 의라가 야마토 외를 세운 이제 응신천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세 때 의려 때 선비 모용 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기록에는 자살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록에는 이 북부역의 기록에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세 의라가 마찬가지로 망명을 해서 백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사카로 가서 최초의 그 야마토의 통일왕조인 야마토 외에 응신천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입증해주는 게 바로 이 오사카에 있는 대의라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를 모신 신사라는 거죠. 이 의라가 서부여의 의라인데 여기에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나옵니다. 그래서 응신왕은 일본 최초의 통일왕조인 야마토 외의 개창자고요. 일본 학자들은 일본 서기에서 이 15대 응신왕 때부터 야마토 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10만 개 신사 중 절반가량은 하치만 신을 모시는데 그 신사 문화의 뿌리가 우사하치만 신궁이다. 이곳은 일본 신도 문화의 주신인 삼신이 탄생한 신성한 장소이자 일본 3대 신궁 중 하나다. 하치만 신앙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한국과 연관이 깊다. 하치만 신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땅에서 시작하여 한류의 깃발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나는 일본의 신이 되었다. 나는 응신이다. 놀랍게도 하치만 신은 자신이 응신왕이며 한국 땅에서 건너와 일본의 신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응신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려국의 왕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의 부명에 응한 것이라 하였다. 의려국은 일명 서부여로 북부여의 서쪽, 오늘날 북경 근처 정주에 있었다. 이곳 의려국 왕은 의려였고 태자는 의라였다. 285년 선비족 모용의 습격에 패하여 의려왕은 죽고 태자 의라가 신하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최초의 통일왕조를 건설했다. 이 의라왕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제15대 응신왕이다. 실제 일본 오사카에는 의라 씨의 조상신을 모시는 대의라 신사가 있는데
북규슈를 거쳐 오사카로 이주했던 의라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하치마 신앙의 주신이 응신왕의 역사 진실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신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국은 매울신자 또는 청간에서 이제 그 무기경신할 때 그 신인데요. 왜 신국이라 하냐? 일본어로는 가라쿠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할 때는 신국이 되죠. 근데 이 신국에 대해서는 이 단재 신치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신안, 신조선인데 이것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두문으로 쓰다 보니까는 진안이라고 한 거다. 진조선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진안, 진조선의 원래 말은 신안, 신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국은 실제로는 진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가, 북부여가, 졸본부여가 원래 신국이었고 천자국이었고 진국이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금과가 또 이 영상에도 사실은 이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여사에 대해서 이제 3부작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들인데 조금 짧게 하다 보니까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국통맥에서 이 단군 조선과 사국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바로 이 북부여, 졸본부여라고 하는 부여사고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서부여를 거쳐서 일본의 야마토 왕조가 세워지기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의 고리가 되는 시대인데 이 부여사를 우리가 많이 왜곡이 되고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국통맥 자체가 전체가 이제 왜곡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온 것도 사실은 부여로부터 나왔고 또 발해 대진국도 이 북부여를 이제 기록해 보면 우리는 부여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진국도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그 고구려도 부여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3부작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